강원도 영월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는 오늘의 주인공. 빈손으로 영월에 와서 300평 땅에다가 가게 창고도 저 옆에 뭐 한 80평 됐었고. 지금 이거 사는 것까지 해서 뭐 7채인데 부자지 우리 뭐 집도 막 이렇게 많고. 보유 중인 집만 7채. 빈손으로 시작해서 일군 자산 약 10억 원. 우리는 마트를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. 동네 마트로 서민 갑부가 됐다는 부부. 과연 소문난 가게는 어떤 모습일지. 한껏 기대에 부풀어 따라가는데. 흔적만 남은 마트? 큰 매장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 그쪽으로 사러 가고 영월 사람 인구 줄고. 소문난 가게에 손님이 없다? 뭐 마음이야 이제 서민 갑부가 되고 싶었는데. 이대로 촬영 중단? 바로 그때. 우리가 이제 사실 하는 가게는 이제 따로 있지 뭐. 따로 있어요. 좋은 거 있어요. 더 이상 330제곱미터 마트의 사장이 아니다. 부부의 이름 덕하니 걸어놓은 19제곱미터 만물 트럭으로 변신.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면 직접 찾아간다. 아무리 큰 대형 마트가 생겨도 걱정 하나 없다는 그들의 가게. 330제곱미터 가게를 버리니 330만 제곱미터에 정말 큰 가게가 생겼다는 부부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. 만물 트럭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들을 만나보자.